그분이 오셨다. 모두를 사로잡을 겨울철 황제. 좌술랭이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 육해공중 해군 제주의 방어. 방어 요리 전문점으로 왔습니다. 그냥 저녁에 조금 늦게 오면 그냥 웨이팅 줄 서야 하는 그런 횟집입니다. 저희는 그냥 대방어 세트를 시켰어요. 근데 저는 이거 특방어, 굉장히 큰 특방어를 썰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주얼이. 그리고 저는 보면 대방어는 잘게 잘게 썰은 것보단 이렇게 큼지막하게, 이거 보이십니까? 굉장히 크죠? 길쭉하게 그냥. 이렇게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깨? 다들 하면서도 두툼한 식감. 역시 방어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소금 몇 방울. 이런 기름진 생선은 소금이 제일 맛있어요. 소금 알갱이가 탁탁탁 씹히면서 고소함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줘. 방어! 식욕을 뒤집어 놓으셨다! 불이 났습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저희 집의 특방어입니다. 거대한 위용 드러낸 이 음식! 뜨거워. 이거 보이세요? 왕 크면 왕 맛있다! 특방어는 이렇게 살도 많이 나오고 고소하고 네. 이 콜라겐! 콜라겐. 네, 콜라겐. 와, 예, 콜라겐. 예, 그 몸에 좋다는 콜라겐. 그렇죠. 아. 간장 살짝 찍어서. 와! 입에 넣자마자 씹자마자 육즙이 쫙 쏟아져. 와, 이걸 육즙이라고 말하게 되네. 와, 생선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먹방 차선생으로 피현 씨.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최고의 방어들이 뛰어다닌다. 맛있는 방어가 제 입에서 녹아내려버렸어요. 겨울철에 먹는 제주도의 방어는 참치보다도 훨씬 낫다.